여보, 2020년 12월, 우리 이제 한해 미국 주식 결산을 해야 되잖아. 올해 미국 주식은 어땠을 것 같아? 우리 자산의 한 축, 셀트리온에 이은 미국 주식 한 축. 오늘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. 결과는 폭망이야, 우리 미국 주식은. 일단 12월 월 배당금은 137달러가 들어와서 2020년도 총 배당금으로 3,493달러를 받았어. 월배당에서 들어오는 메인에서 한 115달러 들어오고, 다이아에서 한 13달러, 그리고 잔잔잔 다른 것에서 들어와서 137달러가 들어왔고,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내가 매매한 거를 보면 순 매수 금액이 2,300달러, 매도 종목은 엑슨모빌, 로얄 더치 쉘비, 그 다음에 코카콜라, 요거 조금씩 있던 거 그냥 다 팔아버렸어. 그리고 우리 새롭게 편입 종목에 편입한 ETF, LIT, 12주, 한 697달러 매수했고, 매월 사는 다이아 2주, 그 다음에 새하는 스타벅스 2주 사줬고, 그 다음에 짜투리 맞추기 위해서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1주, QQQ가 3주, 그 다음에 AT&T 15주 매수해서, 순 매수 금액이 2311달러. 그래서 이제, 피치 계좌의 수익률을 보면 역시 적립식으로, 내 계좌도 그렇고, 이 새하 계좌도 그렇고, 새하 계좌 보면 일단 16.8%. 2020년 총 매수 금액이 3,142달러. 그다음에 평가 금액이 3,688달러. 그래서 수익 금액이 529달러. 우리 돈으로 한 지금 환율로 했을 때한 60만 원 정도 좀 되겠네. 그지? 그다음에 나의 적립식 계좌. 이것도 수익률 16.4%. 거의 비슷하지? 총 매수 금액이 2,870달러. 평가 금액이 23,343달러. 수익 금액이 3,427달러. 뭐, 역시 적립식은 나쁘지 않아. 근데 내가 레버리지를 써서 매수한 레버리지 수익률 마이너스 12.6%. 지금 그래서 초기 매수 금액이 76,185달러. 그 다음에 추가로 그 배당금 받은 거 추가 매수해서 79,653달러. 현재 평가 금액이 69,747달러. 그래서 손실 금액이 마이너스 1,054달러. 그래도 이게 좀 희망적인 게 내년에 2021년, 내년이 아니지, 이제 올해지, 2021년 메인스트리트 캐피탈, 알트리아 그룹, AT&T를 추가 매수를 했잖아. 그래서 그게 예상 배당금이 올해는 세후 4,804달러가 들어올 거야. 작년에는 내가 1월 때부터 만약에 그 매수를 해서 배당금을 1년 동안 풀로 받았다고 하면 4,269달러였거든, 세후. 그러면 2021년도에는 배당금이 12.54%가 증대돼. 그래서 4,804달러. 내가 레버리지 계좌가 마이너스 12.6%, 마이너스 1,054달러라고 했지? 2년만 존버하자고, 2년만. 그러면 배당금만으로 지금 이 레버리지 계좌의 마이너스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건이 레버리지 계좌가 다 고배당 알트리아 그룹, 현재 한8% 초반, AT&T 7% 정도 초반, 그 다음에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7% 초반이거든? 그거는, 이건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, 우리한테 캐시플로우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고 있거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캐시플로우가 좀더 여유롭게 있다는 거 생각을 하고, 쭉 밀고 나가면 돼.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면 실패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또 느끼는 거야. 예전에 내가 한국 주식할 때도 이랬었는데 이게 잘안 고쳐져. 2020년 미국 주식 절반의 성공이야. 코로나 사태 때 3월 달에 레버리지 계좌를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2월 달에 쓰는 바람에 아직도 마이너스 12%.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 뭐가 있어? 셀트리온이 있잖아. 셀트리온 2019년도 말에 얼마였어? 18만 원. 2020년도 말 35만 9천 원. 100% 상승했어.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, 그래도 달러 자산은 있어야 됩니다. 달러 자산에도 투자하시길.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. 부동산, 셀트리온, 미국 주식. 여러분, 2021년도 부자 되세요. 안녕.